안녕하세요. 아트앤소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 그릴 때 매우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명 명도 단계라고 하는 표인데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진과 굉장히 실제적인 명도 단계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팁이에요. 일단 동일한 크기의 칸을 10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칸에 가장 밝은 10부터 1까지 단계를 표현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밝은 단계의 연필을 먼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4H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4B 연필밖에 없으신 분이라면 4B 연필을 강도 조절을 해서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면 단계를 작업하실 때는 찰필을 좀 깨끗하게 심갈이를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찰필이 좀 더러운 경우에는 어두운색 그 선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칸칸이 작업을 해주시는데 뭐 한꺼번에 여러 개의 그 단계를 이제 톤을 깔고 그 다음에 나눠주시는 작업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깐 다음에 찰필로 한번 가라앉혀주세요. 선들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면으로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곳을 봐도 그 칸 안에서는 같은 명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유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명도 를 표현하실 때는 사실은 작업이 금방 끝날 수가 있는데요. 어두운 명도 단계를 표현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선을 그으실 때 어느 한 선이 유독 튄다거나 이렇게 돋보이는 진한 선이 그어진다거나 그것만 주의하셔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같은 힘을 주어서 같은 그런 진하기와 굵기의 선이 나오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제부터는 저는 4B를 사용을 했거든요. 1, 2, 3, 4, 5. 명도 6, 명도 6, 다섯 번째 칸 할 때는 사비를 사용했고요. 물론 처음부터 사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힘 조절을 하셔서 선을 사용하시면 되시고, 다만 밝은 쪽을 표현하실 때 선이 처음에는 조금 가늘면은 조금 더 표현하기 쉽겠죠? 마찬가지로 찰필로 선을 좀 가라앉혀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작업한 그 연필 선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땀에. 그래서 되도록 만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저도 작업을 했고요. 고정해야 되니까 이제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휴지나 티슈나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손 종이 위에 얹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시간은 안 재봤는데 한 3,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선 연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초보자이신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있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는 실제적인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선 연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도 그 단계를 익히는 감각을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만드는 작업을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도 3 단계를 하고 있어요. 점점 손에 힘을 주면서 이제 선을 그으셔야 돼요. 연필이 뭉툭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때부터는 뭉툭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을 자꾸 긋다 보니까 지금 사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을 긋고 또 찰필 작업하고 선을 긋고 찰필 작업하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셔야 돼요. 찰필을 맨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문질러야지 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보다는 중간중간 찰필을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톤이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마지막 두 칸은 구비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고르고 균등한 그런 명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을 너무 뭐랄까요? 생선이라고 하죠. 그런 선을 쓰시는 것보다 약간 포근한 선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그 막 이렇게 볼펜 우리가 쓰듯이 압을 줘서 선을 쓰지 마시고 연필을 약간 눕혀서 쓰시면은 포근하고 굉장히 예쁜 선이 나오실 거예요. 마지막 두 칸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잠깐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완성이 되었죠. 근데 이대로 놔두면은 이게 막 손에 묻고 여기저기 묻어서 어렵게 채색한 그 표가 망가지기 때문에 꼭 위에 손코팅지를 묻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주세요. 다이소에 가면 손코팅지가 20장에 1,000원인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서 딱 맞게 안 자르셔도 돼요. 처음에는 여유있게 잘라서 그 위에 붙여주세요. 내가 만든 표보다 조금 여유있게 잘라서 그 위에 붙여주시고 뒷장도 동일하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가위로 그 라인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실 때 종이 자르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펀치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동그라미 그 펀치 있잖아요. 그걸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붙이고 나면 위에 기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기포가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위로 잘라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동그라미보다 이렇게 뚫어주는 게 조금 더 명도를 판별하기가 쉽더라고요. 위에까지 잘라내지 않게 조금 조심해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마의 명도 단계. 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확인할 수가 있죠? 눈썹은 어느 단계일까요? 네, 지금 컬러가 달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눈을 살짝 게슴츠러하게 뜨시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같은 명도인 비슷한 명도를 가지고 있는 칸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입술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건 너무 진하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접한 명도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빛이 반사돼서 확인이 잘 안 될 때는 불을 꺼보고 확인해 주세요. 네, 조금 더 맞는 명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경도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비슷한 명도의 칸을 찾을 수가 있죠. 카라도 찾아볼게요. 둘 중에 어느 명도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명도 단계를 확인하시고 톤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유용한 팁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